안녕하세요. 하나의 투보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5,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즐거워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오프닝이 항상 칙칙할 수 있습니다. 왜 또 하나가 안 나오고 아빠가 나오냐? 우리 아이가 왔네요. 잠깐만요. 으이야! 아빠 왔어요, 먼저. 예, 뭐. 이건 뭐야, 하나야? 이건 뭐야? 이거. 바람개비? 바람개비라고 하는 거야. 바람개비 데스. 바람개비! 우와, 오키. 우와, 오키 있나? 선생님이 만들어줬어? 뱅뱅뱅뱅 돌아? 뱅뱅 꾸꾸꾸꾸꾸꾸꾸꾸꾸 해? 점심시간 때 밥 교실에 밥 오며 하나가 제일 먼저 우와! 이랬네. 그래서 집에서 밥 잘 안 먹는구나? 하나야 간식 또 다 먹는데 간식도 오면 우와! 이렇게 그리고 달 그 차이 차이도까지 우와! 이렇게 하고 하나가 제일 좋아해 밥 먹는 거? 하나가 차이가 맨날 둘이 이렇게 팍! 이렇게 아! 이렇게 어떻게 엄마 슬플 수도 있겠네. 왠지 이 언니하고 닮았죠? 이거 뭐지? 하나 그거 뭐야? 이렇게 옷을 세워. 이게 뭐야? 어? 솜이야 솜? 어, 솜이라고 그래 솜. 솜. 거실에서는 하나야 예쁘게 걸어야 돼요. 안 돼! 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된대, 하나야. 아기한테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대. 하나야, 천천히 걸으면 돼요. 잘 안 통하는데, 이게? 하나야, 밤에는 뛰면은 안 돼요. 밤에는 뛰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알겠죠? 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빠르죠? 야, 뛰면 안 돼. 넘어져. 그렇군요, 박사님. 이거 책 읽어줘? 이거? 자, 이거 이게 뭐야? 응대. 이게 누구야? 다르마상가? 다르마상가? 또뜻? 다르마상가? 다르마상가? 부슛! 아빠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때요? 오. 불 끌까 하나요? 아카리오 消してください. 자, 아카리오 消してください. 끄시게. TV 듣고. 자, 리모컨 주세요. 아, 여기 있어요. 리모컨 하나야. 리모컨. 오, 리모컨 줬어 하나가. 아빠 끌게. 자, 아카리오 消してください. 스위치 で明かり消してとこ。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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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굿나잇. 잘 자요. 바이바이. 뽀뽀. 지금은 이제 밤 11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잘 때 이렇게 또 영상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좀 밤이다 보니 목소리가 좀 작아서 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왜 그 하나만 좀 이렇게 좀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아빠가 등장하니까 하나하고 저 엄마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런 취지로 아빠는 좀 많이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좀 이게 아동용 그 유튜브로 분류가 되지 않으려면 가족이 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나오면 저희는 이제 여기 볼 수 없으면 이제 키즈 채널로 가게 되죠. 그렇죠? 아동용 채널로 분류되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 가족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하늘의 부부입니다. 하나의 유튜브.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에 여권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여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늘의 부부, 그리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권 저희 정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권이 많으면 좋냐? 좋지 않습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계속 꺼내서 확인해야 되고, 갑자기 이제 수화물을 체크할 때 막 갑자기 막 뭔가 찾게 돼요. 막 이 불안함에 다 있긴 있는데 어딘가에 쑤셔놓고 막 찾아야 되니까 이게 또 막 굉장히 쫄려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이 많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갱신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잃어버려선 절대 안 되죠. 네. 이번에 그 여권이 10년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재갱신하면서 하루의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7월 여름에 태어났는데 일본 여권만 만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 일본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90일 안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 한 번에 한해서 일본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권들, 국제 결혼하신 분들 아마 저와 같은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자녀를 특히 두고 계신 분들은 일본에서 여권 만들어야 되지, 한국에서 여권 만들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여권 두 개를 챙겨야 되지. 진짜 좋은 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쁜 점밖에 없어요. 네.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권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여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출입국 할 때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도 다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인 커플이신 분들, 아니면 국제 커플이신 분들은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